네, 악기 연습할 때 아무래도 좀 소리가 다양하면 더 연습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다양한 사운드를 내주는 거, 그 멀티 이펙터랑 이런 것들이 예전에 저희가 리뷰를 하다가 이제 모델링 앰프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니, 멀티 이펙터가 없어도 앰프만 가지고도 이런 소리를 낼 수가 있었단 말이야? 야, 이거 신세계네. 근데 아직 사운드는 뭔가 그렇게 자리는 잡지는 못했구나. 못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던 게 우리가 2010년 이 전후로 처음으로 이제 모델링 앰프를 시작을 했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수많은 뭐 여러 모델링 앰프들 중에 뭐 이렇게 조그만 애들, 네모난 애들, 뭐 애들 다양한 동그란 애들 뭐. 형태의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역시나 멀티 이펙터의 명가였었던 라인 6에서 스파이더를 저희가 처음으로 접해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실효성이 있다. 이거는 앞으로 정말 많은 발전을 할것 같고 초심자들에게 아주 접근성이 좋은 그런 연습용 멀티 앰프가 되겠다. 이 그렇습니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벌써 7년, 8년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중간에 이제 막 범인 잡는다는 얘기도 하고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진짜 놀라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뭔가 신기할 것도 아닌 더 이상 어색할 것도 없는 너무 자연스러운 하나의 앰프의 장르로 자리매김을 한것 같아서 뭔가 또 새삼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이 스파이더라고 하면 생각나는 정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뭐 스파이더 4, 5, 뭐 클래식 여러 가지 모델들을 지켜봐 왔었는데 예전에 저희가 했던 모델들은 사실 클래식 4 모델들을 위주로 했었던 그런 리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 이럴 때그 스파이더 4 30와트를 했었고 그때 당시 뭐 15와트짜리도 있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시설 좋은 연습실 선생님은 나도 하나 갖고 싶다 이러면서 모델링 앰프에 대한 우리가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게 4에서 이제 5로 네, 최근에 바뀌었군. 5. 최근에 보면은 약간 프로페셔널 느낌으로 이제 5라는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5는 좀 가격이 살짝 높고 프리셋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 그래서 뭐 200가지 이상의 앰프, 뭐 캐비넷 모델, 이펙터가 하나로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파이더 5가 30와트가 40만 원대, 네, 그렇죠. 60와트가 60만 원대. 네. 그리고 75와트도 예, 있고요. 뭐아 100. 이건 이제 스파이더 4 모델이고 예, 그리고 120. 스파이더 5 120와트가 80만 원. 예. 이 정도 되네요. 그리고 스파이더 뭐 240도 예전에 있고, 저희가 잼도 한 적이 잼도 있었고요. 앉아 있고, 네, 마이크로 앉아 그렇습니다. 있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4에서 5로 약간 라인 좀 변경이 되면서 4가 이제 좀 나온 지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4가 딱 보면은 여기 뭐 액정 있어갖고 막 이렇게 프리셋 바꾸는 게 아니고 예. 여기 딱 이렇게 네 채널 있어갖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뱅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운드 만지는 딱그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4 시스템이랑 동일하거든요. 예. 거기서 약간 사운드적인 어떤 약간의 정리정돈만 있고 이게 그러니까 I'm succeeding you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저 대를 이은 예. 예, 거예요. 네, 대리죠. 4의 대를 이은 네 클래식 1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6년 전 이때보다 훨씬 사운드가 좀 안정화가 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가격은 18만 원. 아하. 굉장히 저렴하죠? 18만 원이면은 지금 이게 18만 5천 원에 출시가 되어 있는데 뭐 약간 기능 있는 똘똘이가 요새는 뭐 10만 원이 예, 넘어가니까. 넘어가니까.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지금 딜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하겠습니다. 네. 그쵸? 이게 그러니까 클린 여기 1번 채널에 원래 들어가 있는 프리셋. 프리셋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비활성화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바로 활성화했다가 없어져 버렸죠. 코러스도 약간 들어가 있나? 네, 그렇죠. 이것도 생 없어졌죠. 완전 생소리네. 네, 완전 클린해서 이번에는 이제 베이스도 이제 만지기 시작하면 이제 먹기 시작한 거예요. 볼륨 마찬가지고요. 자, 이 완전 클린해서 바로 EQ 톤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코러스 플랜저. 페이저. 트레몰로. 스윕 에코. 네.
테이베코 리버브 이렇게 좋네. 해놓고 저장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 프리셋이 되는 거예요. 네. 꾹 누르면 저장되겠죠. 네,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2번 채널로 넘어가 볼게요. 크런치. 크런치. 오. 확실히 오. 옛날보다 힘이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게인을 살짝 올렸다 내리면 네, 아. 바로 게인이 활성화되죠. 오, 이 정도까지 찍어서 들을 수 있군요. 마찬가지로 살짝만 만져주면 바로 리버브. 어우 좋다. 자, 그 다음에 아 크런치 원래 톤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럼 네. 저장하지 말고 그냥 어디 갔다 오시면 네. 바로 아, 원래 톤. 네. 네. 메탈 갑니다. 어우 장난이네요. 세네요. 네. 이번엔 인세인 갈 건데 인세인은 험버커로 가보겠습니다. 인세인은 얘의 장점입니다. 그렇죠. 예. 인세인은 정말 예. 예. 인세인은 인세인합니다. 라인 6의 충격적인 어떤 프리셋 중에 하나죠. 인세인 정말 메탈 사운드 거의 끝판에 가까운 소리가 나는. 났어요. 사운드를 네 여러분들이 잘 조합을 하셔서 하나의 뱅커로 만들어 놓고 네, 네 그거를 이렇게 잘 바꿔 가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에 CD MP3 옥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레코드 아웃 그리고 헤드폰 단자 네. 그리고 풋스위치 풋스위치 파워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죠? 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약간 이 4분의 3 정도를 오픈해 놨어요. 네네. 그래갖고 울림도 더 옛날보다 좀 뭐랄까 음장감이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라인 6의 딱 연습용 앰프의 어떤 가장 최접점에서 안정화가 된 모습이 아닐까. 네. 너무 또 군더더기 많지도 않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기능이 아쉽게 적지도 않고요. 네. 소리... 사운드 충분히 이제 아리 코어가 살아있는 네. 그런 단단하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야, 이 좋다. 범인 잡으러 가고 있는 라인6의 스파이더 클래식 15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뭐 클래식 5 모델들이나 여러 또 하이엔드급 모델들도 또 우리가 종종 리뷰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이런 기술의 어떤 총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선호하는 그런 빈티지한 질감 네, 어떤 그렇죠. 진짜 같은 그런 사운드 아날로그 지향적인 그런 느낌들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는 이 라인 6의 이런 균형 감각을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똘똘이 앰프 갖고 그냥 인세인 소리는 못 내죠. 못 내죠. 요거밖에 못 냅니다. 네, 안 됩니다. 인세인 소리 안 나요. 아무리 해도 세인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 자 이렇게 스파이더 클래식 15 쭉 사운드 들어와 보셨고요. 시청 단주평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시청 단조평은 2136화입니다. 2136화 스콰이어 클래식 바이브 텔레캐스트 50과 쉐터의 PT 스탠다드의 기어 대 기어였죠. 네. 아주 재밌었는데 여기에 화이트 포니님, 백만님 네. 스콰이어가 팬더 본연의 따뜻함을 구현했다면 쉐터는 쉐터라는 이름에 맞게 텔레이면서도 시원함을 잘 구현해준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쉐터를 고르겠지만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 스콰이어도
펜더텔레의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요. 네, 한줄평 따뜻한 봄과 시원한 가을 둘 다 매력 있는 계절이더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화이트포니님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도 뭐라 한줄평 드릴게요. 2012년에 준 거랑 똑같이 드렸어. 나도 하나 갖고 싶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 갖고 싶은 스파이더. 네. 네. 스파이더4에서 클래식으로 지금 사운드가 조금 더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네, 안정화가 됐어요. 네, 바로 날리지 않고. 네. 클래식이라는 이름도 이젠 어울리네. 네, 아주 아주 좋네. 네. 집에서 아, 이런 걸로 연습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래도 그 똘똘의 특성상 10점 만점으로 이렇게 못 드리겠죠. 네, 18만 5천원입니다. 네. 점수였다면 네, 항상 이 정도 받아가죠. 네. 무난하게 잘 받은 점수 7.58점. 좋습니다. 또 앰프가 여러 대가 대기를 하고 있네요. 네. 네, 좋은 사운드들을 가진 네, 좋은 앰프들. 아, 저거 좋을지 무서울지는 연결해봐야 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워낙에 일단 연결해놓고 나면은 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좀 그런 느낌이 있는 앰프들이라 네. 사실 저 앰프의 진짜 풀파워 소리는 우리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알 수가 없고요. 네. 네. 그리고 그걸 들려드릴 수도 없고요. 네. 들려드리면 안 될 거고요. 안 될 거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어쨌든 네. 그 끝이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는 앰프, 오렌지 앰프가 두 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오렌지 흉폭한 네. 무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줄평, 베스트 한줄평, 시청자 한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